약혼 날짜를 잡으셨다고요? 미리 싸고 저하고 약혼을 합니까? 여보, 너 밖에서 박수진님 가게 만나고 들어왔을 거 아니야? 확실히 물어봤을 거 아니야? 왜? 너한텐 다시 결혼하겠다 그러디? 지가 나한테 와서 하고 간 말은 헛소리였대? 수진이랑 저랑 결혼을 안 하면요, 미리 씨하고 합니까? 그렇게 정하셨어요 어머니가? 그래, 그렇게 정해뒀어 내가. 저 나하고 약속했지? 너 엄마하고도 좋게 좋게 타협하기로. 무슨 소리예요 당신? 현태하고 둘이 짰단 소리예요 날 설득시키기로? 자, 앉아라 현태. 당신은 그러면 박수진이하고 얘하고 결혼을 시키겠다는 소리예요 지금? 앉아 현태. 예. 약혼 예물은 사줬어 내가. 네 것도 받아다 놨고. 어머니 자꾸 이러시면 제가 좋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. 현태야. 약혼 예물이요? 벌써 약혼 예물까지 교환하셨다고요? 앉아. 너 엄마도 일부러 이러는 거 모르겠니 너? 당신 말이야. 나한테 아무 소리도 하지 말아요. 약혼식은 조촐히 하자. 양가 가족들만 모여서. 어? 결혼식을 크게 하면 되니까. 너 그 표정이 뭐야 지금? 어머니 어디 아프세요? 현태야. 저 당분간. 말해. 말해! 나가 있겠습니다. 호텔에 있겠습니다. 현태야! 너 이게 무슨 짓이야? 너 이사 이렇게 되먹지 못한 짓을 해! 아버지는 지금 이 상황이 납득이 되십니까? 제가 세 번 본 여자랑 약혼까지 시키신답니다. 그것도 제가 사랑하는 여자와 사춘되는 여자하고요. 그럼 제가 어머니 말씀대로 이 약혼, 이 결혼을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? 왜 못해? 미리가 네 짝으로 뭐가 부족한데 왜 못한단 소리야? 보세요, 아버지. 나가기만 해봐, 너! 너 나가기만 해봐! 가만 있어, 좀! 어딜 나간다 소리야! 어딜 나가겠다는 소리야! 어? 왜 이래, 너! 왜 이러면 돼, 네가! 너 이대로 나가버리면은 엄마하고 너하고는 두 번 다시 얼굴도 못 보는 줄 알아? 너 엄마가 죽어버려도 좋아? 엄마 못 죽어요. 내가 수진이하고 결혼할까 봐. 왜 이래, 너! 너 나한테 왜 이러는데! 당분간 제 핸드폰으로도 전화하지 마세요. 너 지금 나가면은 나도 평생 안 봐! 야! 나도 평생 안 본다고! 아버지 죄송합니다. 당분간만 호텔에 있겠습니다. 불길에 기름 붓겠다는 소리냐? 아이고, 나 먼저 누울게요. 벌써? 아이고, 하루 종일 나 쫄룩댔더니 허리가 아파. 아이고, 아이고, 큰 집의 영구놈도 결혼할 모양이던데? 그래요? 여자친구가 있다더라고. 내가 한번 보자고 했는데 당신도 같이 볼 테야? 아, 내가 걔 여자친구를 뭐 하러 봐. 지금 우리 수진이 문제만으로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. 하긴. 할머니, 그냥 편하신 대로 드시면 돼요. 할머니 편하신 대로. 할머니, 내가 고기 다 썰어줄까? 그래, 아무래도 그래야겠다. 연지도 데리고 올 걸 그랬다. 나하고 같이 나눠 먹으면 되겠는데. 연준아도 같이 오지 그랬어 그럼. 아, 어디 가냐고 그냥 자꾸만 묻는데 둘러대고 왔지 뭐. 내가 밥을 사는 것도 아닌데. 그럼 2차 갈 때는 우리 연준아도 부르자. 2차? 노래방 같은 데 가서
할머니랑 같이 노래도 부르고 그럼 좋잖아. 아유 그래, 연지가 가수라 노래는 아주 끝내준다. 그래 이따 놀러갈 때 불러서 데리고 가면 되겠다. 가수? 가수라고? 그래 뭔 밤무대인지 뭔지 그 뭐 술집 같은 데서 노래를 오래 불렀지. 저기 뭐야 노래방에 데리고 가면은 실력 나올 거야. 할머니 노래방이 뭔지 아세요? 어 그럼. 아 그랬구나. 연지 누나가 가수였구나. 노래방? 알았어 할머니 금방 갈게. 응. 어? 어? 어 알아 알아. 응 응. 안 노래방에 가서 놀아야지. 이게 다 뭐야? 짜잔. 엄마 혼자서 뭐해? 너희 아버지가 아무래도 수상해. 뭐가? 수상해. 아까 미아리 아줌마는 아빠한테 별일 없다 그랬잖아. 내가 슬쩍 떠봤거든 빌라 운운하면서. 빌라? 너희 아버지가 여자한테 빌라 사준 게 한두 번이 어디? 세 번. 아 어쨌거나 그래서 내가 혹시나 하고 떠봤어. 뭐라고? 미아리 여자가 그러더라. 응? 당신이 웬 젊은 여자한테 빌라 사주게 생겼다고. 그랬더니? 놀라서 벌떡 일어나더라고. 그리고 아까 옆집 며느리가 그러는데 너하고 나하고 잠깐 나갔을 때 웬 젊은 여자가 집에 들어왔었대. 그래? 누굴까? 혹시 배 작가인가 그 여자 아니야? 배 작가? 그 여자가 왔었대? 아 뭐야 말해봐. 몰라. 난 몰라 엄마. 난 아무것도 몰라. 아, 엄마 난 진짜 아무것도 몰라. 아무것도 몰라요? 어딜 나가? 다 저녁 때? 아, 오사람 좀 만나보고 와야지. 사무실도 너무 안 나갔고. 난 배 작가 왔었어? 누가 그래? 왔었구만. 왔었구만. 와서 뭐 했는데? 아, 그게 아니라 당신 만나러 왔대. 당신 없다고 돌려보냈지 내가. 집안에까지 들어왔었다는데? 미리가 그래? 미리? 옆집 며느리가 봤대잖아. 아 그래? 아 근데 현관에서 신발도 안 벗고 그냥 돌아갔다고 당신 없다고? 조심해. 응. 그 여자 그거 안 되겠구만. 아니 왜 나한테 전화도 없이 남의 집에 불쑥불쑥 찾아와? 그러게 말이야. 내가 만나서 따끔하게 얘기를 해야겠어. 그러게 말이야. 와 진짜 제대로네. 야 그러니까 진짜 가수였다 그거지? 그래 밤무대에서 10년 넘게 노래 불렀다니까. 그래? 야 잘하지? 우리 언제 잘하지? 너 아직 안 갔을 것 같더라니. 어, 일이 좀 남아서. 어, 야, 초밥사 왔어. 응? 이리 와. 나 생각 없는데. 야, 너 아까 점심도 안 먹었잖아. 이리 와. 아, 이런 줄 알았으면 소주도 한 병 사오는 건데. 회사에서 무슨 술이야. 야, 너 사무실에서 먹는 맥주나 소주 그 맛 괜찮다 그거 너. 술 마시고 싶니? 나? 야, 그러지 말고 좀 툭 털어놔봐. 어? 너 도대체 본부장하고 어떻게 된 거야? 헤어졌어. 뭐라고? 헤어졌다고. 어, 진짜? 응, 진짜로. 이제 더 이상 궁금하지 마.